민선 8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를 특자도 설치 원년이라고 천명하고 말 그대로 온 힘을 쏟았는데요. 특자도 설치를 향한 경기도의 올 한 해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찾은 곳은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년을 저는 경기북도 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원년이라고 선포한 올해 가장 힘을 쏟은 것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먼저 3월엔 특자도 미래상과 과제를 주제로 도민 설명회를 열어 도민 참여 공론조사 결과를 공유, 비전 수립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26년 7월 출범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4월엔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진세혁 위원장 등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운영과 홍보, 도민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5월엔 경기지역 국회의원 49명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을 열었습니다. 특자도 설치 지원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였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정당과 지역을 떠나 의원들은 경기 북부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 공감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우리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 신설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가 저는 분명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부터는 특자도 설치를 왜 해야 하는지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포천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찾아다니며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정책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그 정책이 계속 이행이 되는 건지. 9월에는 본격적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더 키우겠습니다. 2040년까지 앞으로 17년간 213조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특자도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높이겠다며 연관 사업의 파급 효과로 비수도권과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가 집, 쉼이 있는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10월부터는 특자도 설치와 함께 시군별 비전을 공유하는 공청회가 시작됐고 11월엔 수기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자도 설치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4.2%에 달하고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대답은 85.4%나 됩니다. 문제는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입니다. 9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민투표를 공식으로 요청하고 10월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자도 필요성과 경기 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11월엔 경기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마친 상황.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특자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정부의 반응이 어쨌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해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강이 가로질러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도와 북도는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그 갈라져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각자의 생활권입니다. 하여 꼭 필요한 거고.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